안녕하세요. 유용한 밀리터리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유용한의 밀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캡틴 유. 저는 밀리박입니다. 여러분, 웬 갑자기 캡틴 유의 밀리박이냐? 좀 어리둥절 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 좀 재밌는 별명 붙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국내에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병력감축과 부대 통파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인구절벽이 오면서 병력도 대규모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작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육군만 11만 8천 명이 줍니다. 근데 이게 5년간 11만 8천 명이니까 매년 2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말이 2만 명이지 2만 명이면 2개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개 사단 이상이 줄어드는 사실은 큰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몇몇 사단들이 통폐합되고 이런 변화가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네.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밀리 박 선생님과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최정예 사단, 24단이 있죠. 제20 기계화 보병사단. 네. 네. 근데 24단이 뭐 동북아 최강이다, 아니면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의 기계화 사단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동북아에서 상당한 그 전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보유하고 있는 전차의 그 성능이랄지 이런 네. 것들이 3세대를 넘어서 3.5세대급의 네. 전차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흔히들 동북아에서 상당히 상위 그룹의 네. 그 기계화 보병사단 내지는 기갑사단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 여기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4단 주력 전차죠? 그렇습니다. 예, 최신형 K2 흑표전차의 모형인데, 이게 국방과학연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똑같이 만든 거예요. 제가 프라 네. 모델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그 상당히 그 정교한 그 제품이고, 네. 좋으시겠어요. 이런 것도 네. 받으시고. 가끔 받습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교보제도 준비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네. 하고요. 근데 이 24단이 11사단으로 통폐합이 된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네. 계획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사실은 기계화 보병사단인 11사단과 네. 같은 기계화 보병사단인 24단의 통합이 네. 예견이 됐는데, 다만 이것이 네. 11사단 위주의 통합이냐, 내지는 네. 24단 위주의 통합이냐, 네. 또 사단의 단대호를 어느 쪽에서 가져가느냐,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그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24단이 11사단보다 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사단이 24단으로 통폐합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흔히들 그런 네. 그 말씀들도 하시고 네. 또 그래서 그 밀리매니아 분들도 많은 네. 오해들이 있으셔요. 네. 뭐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갑전력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네. 전체의 기갑전력은 뭐 육군에서 홍보를 좀 등한히 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24단의 모든 전력이 네. 그 거의 온전히 11사로 가고요. 네. 다만 11사는 그 부대 명칭을 네. 그대로 온전히 그 보존하게 되는 네. 그리고 24단은 말하자면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해체가 되는 네. 그런 통폐합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24단 중에도 일부 부대는 아예 이제 해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하 부대 중에 그렇지는 네.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게 뭐 네. 예하를 말씀하시면 뭐 네. 역사적으로 뭐 많은 밀리미터도 알고 계시지만 네. 60여단, 61여단, 네. 62여단 이렇게 네. 크게 그 전투 여단들이 3개 여단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60여단은 벌써 그 작년에 통폐합이 됐죠. 통폐합이 네. 됐던 8기계화 보병사단으로 예속이 됐고요. 네. 나머지 61여단과 62여단은 네. 모든 그 보유 장비들은 네. 고스란히 11사단에 통폐합이 됩니다. 전력 자체가 약화되는 건 아니다. 네, 절대 예,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근데 일부 보니까 뭐 큰 부대는 아니지만 대대급이 뭐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뭐 해체가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 들리더라고요. 네, 네. 지금 뭐 밀담에서만 네. 좀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전차 대대로 보면 34개 대대가 소위 기계화 부대에 이제 배속이 되어 있는데 네. 3개 기계화 보병사단과 8개 네. 기갑 여단으로 통폐합된다 했을 때 네. 많은 부분이 해체가 되지 않느냐는 네. 우려들을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2개 전차 대대가 고스란히 온전하고요. 예. 나머지 2개 대대 정도는 또 축차적으로 예. 보병사단의 네. 예하 전차 대대로 넘겨주는 거고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매니아적인 관점에서 좀 여쭤보는데 네. 이
11사단의 이 전력, 뭐 전차나 장갑차 뭐 이런 숫자는 이제 비밀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숫자는. 아, 예. 예, 예. 근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력인지 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기계보방사단이라면 전차 대수만 따지면 58대가 예. 네. 기준입니다. 대 숫자 비밀 아닙니까? 나 앞으로 이 방송 못하게 될지.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24단이 보면 그 남한강변에서 그렇습니다. 그 기동사일이라고 그러죠. 사단 네네. 창설일 때 전차, 장갑차, 자주포 여러 가지 기갑 장비들을 무려 한 300대가 넘는 기갑 장비들이 도열해서 퍼레이드를 매년 초에 이제 하고 그랬었습니다. 2월, 3월 달에 저희 촬영팀에서 드론을 띄워서 그걸 찍었는데 정말 우리 흔히 유행하는 말로 포스가 포스 장렬이더라고요. 포스가 그렇죠. 장난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포함해서 기갑 장비만 300대 이상을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퍼레이드 하는 경우는 24단이 유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장엄한 이런 장면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거를 보기 힘들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네요. 글쎄요. 네. 그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것들은 이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죠. 뭐 네. 11사단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뭐 할 마음은 먹는다면 네. 언제든지 할 수는 있겠죠. 네. 또 의지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24가 11사단에 통합되는 게 24단이 과거에 이제 5.18 관련해서 뭐 진압부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는 원래 이제 24단에 11사단을 통폐합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24단이 양평에 있잖아요. 양평 쪽에서는 부대가 나가주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11사단인 홍천 쪽에서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11사단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고 그것이 어떤 부대 통폐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친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유 기자님 네. 말씀대로 그러한 네. 것이 분명히 작용을 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그 11사단 출신 분들의 동호회가 네. 11사단이 해체된다는 설이 조금 높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11사단 동호회 분들이 엄청난 그 네. 로비와 네. 내지는 또 11사단이 해체돼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 네. 뭐 이런 것들을 각종 그 매체나 그런 데서 이제 네. 많이 좀 주장을 하시고 했고 네. 너무도 네. 열성적으로 네. 원하셨고요. 네. 그것도 없지 않아 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저 우리 밀리박 선생님이 또 아주 재미있는 거 중요하고 재미있는 걸 갖고 오셨어요. 부대 마크. 아, 예. 여러분 군복무 하신 분들 사단 마크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오늘 뭐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11사단 네, 11사단 네, 이게 네. 11사단 여기 이제 맞고요? 11사단의 마크입니다. 네. 네. 흔히 화랑부대라고 하죠. 화랑부대. 네. 네. 동부전선의 유일한 기갑부대죠. 네. 네. 지금도 동부전선을 든든히 바치고 있지만 네. 향후에는 방어보다는 공격 위주의 사단으로 네.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강력한 그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편제가 되는데 네. 아무튼 이 화랑부대 11 네. 기계화 보병사단이고요. 11사단이 근데 뭐 사단 출신들께는 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젓가락부대? 젓가락사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죠. 이게 뭐 11이라는 네.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뭐 빼빼 말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그 후자 쪽 얘기들을 흔히들 예, 많이 하시죠. 예. 예, 그 출신 분들은 아,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네. 옛날 기계화 사단 전에는 엄청나게 네. 그 도보로 이제 그 행군도 많이 했던 네. 예비 사단 성격이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또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전방 경계 부대보다는 후방 그 예비 사단 훈련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다음은 이제 네. 결전 부대 그 네. 20 기계화 보병 사단입니다. 네. 뭐 흔히들 뭐 여기 또 젓가락 얘기도 하셨으니까 네. 또 이제 예, 뭐 폄하하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뭐 흔히들 그 껌 네. 우리 껌이 뭐죠? 네. 그 아 자이리툴 부대라고 그러죠. 자이리툴 부대라는 그런 그 예명도 갖고 있는 네. 예, 그런 부대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우리가 보면 이제 11사단이나 24단이 이 그 6.25 때도 어떤 역할을 했나요? 24단은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네. 뭐, 유명한 그, 1090 고지랄지, M1 고지에서, 네. 그, 미 45사단에 그, 저, 이어서,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고, 마지막에 그, 가칠봉에서, 네. 전쟁을, 종전을 갖다 맞이했죠. 그, 11사단이 6.25 전쟁 때 활약한 전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사단, 뭐,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네. 특히 그 동부전선에서 네. 활약이 대단한데요. 네. 그 한국 그 지상군 1군단 네, 그 배속이 돼가지고 네. 동해안 지역의 뭐 5사단 옆에서 네. 많은 그런 참전 기록이 있고 대부분 승전을 했습니다. 물론 패전도 뭐 전통 있는 사람들은 패전도 많이 했던 네. 사단들도 많은데 네. 11사단도 유명한 또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네. 그런 메이커 사단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11사단과 24사단의 통폐합 문제를 다뤘는데 그 일각에서 이제 우려하듯이 어떤 우리 그 기계부대 전력의 약화, 안보 공백 이런 것들이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그 좀 부풀려서 알려진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우리 밀리방님께서 해주셨는데 밀리방님 말씀대로 전력 약화나 안보 공백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